자, 오늘 수능특강 테스트 2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부터입니다. 요지로 적절한 것은 바로 시작할게요. The last teams are notorious for needing multiple steps to make most decisions. 자, 많은 팀들은이 아니고 요거는 큰 팀입니다. 큰 팀. 아시겠죠? 큰 팀들은요. 자, 요 단어가 이제 뜻이 뭐냐면은 악명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악명높음.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비슷한 단어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infam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famous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말로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어휘 문제로도 한 번씩 이제 변형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알겠죠? 자, 이큰 팀들은요, 악명높습니다. for needing multiple steps. 여러 가지 단계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대요. 그럼 여러 가지 단계인데 뭐 하기 위한? 대부분의 결정들을 하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ke decision이 우리 흔히 말하는 decide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조치들을 필요로 하는 데에 악명이 높답니다. 도입부터가 약간 저큰 팀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The aligning calendars often takes time, and once you get everyone into a ro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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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 다음에 several attendees need to be brought up to speed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aligning 하는 표현은요, 조정하는 건데, 캘린더가 지금 여기서 달력이 나와요. 근데 달력을 조정한다 하면은 뭐 달력 숫자를 바꾼다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얘는 함수 의미로 약간 일정이란 말이 좀 들어가요. 그럼 일정을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once가 있으면 일단 뭐뭐 하면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get everyone into a room, 모든 사람을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또는 뭐좀더 빈번한 것으로서 뭐 전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몇몇 참석자들은요, need to be brought up to speed,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최대한의 어떤 정보를 받다라는 표현으로 bring up to spe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큰 팀들은 뭐다 일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여야 되는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ome attendees, 몇몇 참석자들은요, will not have read 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읽지 않을 것입니다. 뭐를요? The requisite material,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들을 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others가 여기서는 다른 참석자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참석자들은 will have been sent as substitutes 하죠. 다른 참석자들은 보내어질 거래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 이러한 결정자들을 substitute,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보내어질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규모의 어떤 회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쳤을 때에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사전 자료가 있을 건데, 사전 자료를 안 읽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오니까 대리인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뭐 회사 임원진 회의를 했는데 이사들 다 모이세요 했는데 갑자기 뭐 부장이 대신해서 온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who could not make the time,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지금 여기에 관로가 지금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자, 여기서 지금 who가 지금 딱 들어갔는데, 이건 마찬가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핵심 결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대신하는 누군가가 보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로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한 어떤 대체인들은, 대리인들은 will not be able to make any critical decision.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죠. 뭐가 없이 conferring with their boss 하니까 그들의 사장과 함께 conferring 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협의하는 것 없이 그냥 이런 거죠. 만약에 뭐 학원들끼리 모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원장인 내가 갈수 없으면은 원장님 대신해서 가세요. 그냥 이카고 치우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세요. 근데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막상 회의 가 가지고 뭔가 반론이 제기돼 버리게 되면 그 대리인은 뭐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 부장님, 저희 원장님이 그렇게 하나 했는데요. 뭐 이카고 치우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래서 we will attend.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어떤 종류의 회의에 참석을 해버리는 셈이 되더라. 그럼 이러한 종류의 회의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수 자료를 읽지 않고 또는 뭐 대리인이 보내시는 경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y rarely result in decision. 거의 그들은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ey usually 그들은 추가적인 어떤 회의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데이 하는 거는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회의 자체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회의가 맞아요.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회의들을 이끌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는 뭐예요? 큰 팀들의 어떤 단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small 팀은 can shortcut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shortcut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요?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 삽입에 예상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건드려줘도 됩니다. 자, fewer people, 소수, 점점 적은 사람들은 need to be present to make a decision 하니까 좀더 적은 사람들만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those present, 이런 참석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줄게요. 이 사람들이에요. who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참여가 관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의 세부 사항에 있어가지고 관련이 될 것이다. 100명이 모였을 때와 10명이 모였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y don't need,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팅을요, 무슨 미팅? to ramp up 할 미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즉, 늘어나는 미팅을 필요로 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이 can contribute 하니까 기여를 할수 있기 전에 뭐 추가적인 어떤 것들을 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n a word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적은 팀, 숫자가 더 적은 팀, 회의 참석하는 수가 적은 팀이 can be more effective, 좀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뭐할 때? 그리고 소통이 더 쉬워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좀더 빨리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한마디로 하는 말, 요 자체가 뭐가 될수 있겠습니까? 요약문 완성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약간 비효율적인 뭐 라지 팀과는 달리 이런 말들이 좀더 들어가면은 전체 지문에 대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1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은 진행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진행자 얘기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죠. 그 다음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소규모 팀이 효율적이다. 요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팀원들 사이의 공감 형성이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한다. 큰 팀이냐 작은 팀이냐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한 것뿐이지 이게 무슨 뭐 공감 형성이란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러 팀이 협업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완전 개소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팀원들이 모두 참가하도록 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요건 낚시입니다. 요거는 라지 팀과 스몰 팀에 대한 차이를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라지 팀만 씩 읽고 난 다음에 어려운 얘기군 체크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바로 낚시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읽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더라.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 조금 해석하기가 좀 까탈스러웠긴 했지 싶은데요. 자, we cannot test for consciousness. 우리는 의식에 대해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어떤 생각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this simple fact. 이런 단순한 사실은요, has been used to.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대요. 자, be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어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느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doesn't even merit being considered a legitimate field of science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뭐 하지도 않는다. 자, merit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뭐 할 가치가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being considered 뭘로 여겨질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doesn't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합법적인 또는 정당한 과학의 분야로 여겨질 어떤 느낌은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까지 읽었을 때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분야와 서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과학은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객관적이고
반면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지는데 as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어떤 경험으로서 정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how can there be a scientific study of consciousness? 그러면 어떻게 과학적인 연구가 있을 것인가? 즉 의식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식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있을 것인가?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 내용은 일단 좀 넘어가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에이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 없지. 이 말도 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과학이 아니 의식이 과학적인 연구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밑에 걸 읽어봐야 되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철학자인 존 셀크 하는 사람이 relate 언급하듯이 years ago, 수년 전에 A famous neurobiologist responded to his repeated question. 한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신경심리학자가 반응했대요. 아, 심리학자란다. 죄송합니다. 신경생물학자. 자, 신경생물학자가 그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했답니다. 이 반복적인 질문, 즉 의식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responded, 반응을 했대요. 뭐라고 말하면서 반응을 했느냐. Look, 보세요. In mind split, 제 학문 분야에서는 It's okay to be interested.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아요, 의식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get in your first 합니다. 자, 의식에 관해서 뭔가 뭐죠? 관심을 가져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먼저 뭐를 얻어라? 종신제지권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신제지권이란 게 뭐예요? 종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학문 분야에서 그래 내 학문 분야인 이런 신경생리학자 요 관련해가지고는 그래 의식에 관해서 흥미를 가진 건 괜찮아. 근데 평생 동안 연구해야 돼. 약간 요런 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평생 동안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를 주목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에 주목하느냐. In this day and age,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에는 you might actually get tenure. 여러분들은 실제로 종신제지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By working on, 뭐 함으로써? 의식에 대해서 working on,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실제로 종신제지권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러하다면 that's a real step forward 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앞으로 향하는 단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의식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종신제지권 가져봐. 그럼 끝까지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적인 의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과학적 조사에 대한 이러한 편견, 즉 뭐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의문에 반하는 이러한 어떤 편견은 seems to be throwing 한대요. throwing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누그러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과학적인 의문에 대한 이러한 반하는 이러한 편견. 그러면은 말 그대로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 그럼 그 편견이 뭔가 조금 이제 사라지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이죠. 자, with the realization,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주관적인 경험은 또한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의식은 분명히 주관적이긴 한데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은 객관적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의식은 주관적이다. 그럼 과학하고는 연관이 없다. 근데 과학은 객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약간 객관적인 부분도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보다는 약간 느낌이 어때요? 뭔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는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또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또는 실질적인 것이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걔한테 물렸어요. 아프죠. 그럼 이건 주관적 경험은 맞아요. 내가 걔한테 물렸으니까 아파. 그럼 의식이 아프다는 게 생겼어. 근데 아무한테나 다 물어봐.
야, 걔한테 물리면 어때? 아파 이러지?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글은 끝이 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과학적인 어떤 부분으로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Research effort across disciplines to prove consciousness 하니까 자, 의식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어떤 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분야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그냥 끝이 났습니다. 알겠죠? 여러 분야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 과학 안에서도 지금 뭐 나왔어? 신경생리학 이거밖에 안 나왔어. 자, 그다음 두 번째. Increasing distrust in the theories of human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의 이론에 관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불신. 뭐 그럼 못 믿겠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세 번째, growing acceptance of consciousness as a scientific field of study. 과학적인 어떤 연구 분야로서 의식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수용성, 받아들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나마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 and pain processing. 참, 의식과 고통을 처리하는 것 사이에서의 복잡한 관계. 이거 완전 개소리죠. 자, 5번. Evidence for the impossibility of objective experience of consciousness. 의식에 관한 객관적인 실험의 불가능성에 대한 증거라 그랬는데, 증거가 안 나왔어요. 아니, 아까 전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면은, 분명히 어떤 for example에 관련된 예시나, 아니면 실험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극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논점 구조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60년 2월 1일 4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이 Enter the Greens of Woolworths store to buy school supplies. 아니면 school supplies는 흔히 말하는 학용품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이 가게로 들어갔답니다. 자, Enter 하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뒤에 어떤 물리적 공간이 나오게 되면 Enter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럴 경우에 Enter into는 쓰지 않는다 하는 거. Enter into는 뭔가 추상적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팀에 가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진입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if their money was good enough to buy school supplies, 학용품을 살 정도로 충분히 돈이 괜찮았다면 why not a cup of coffee they reason 합니다. 왜 그러면은 커피 한 잔은 사지 않겠는가, 살 수가 없겠는가라고 그들은 reason도 추론했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학용품을 살 정도로 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으면은 커피 한 잔은 왜안 되겠냐? 그럼 여분이 되니까 그럼 커피도 살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시 반쯤에 그들은요, set the whites only lunch counter. 백인들만이 앉을 수 있는 점심 식사 카운터에 그들은 앉았대요. 그러면서 intending to place an order, 주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 four young men, 그 4명의 젊은 남자 아이들은, 즉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카계 미국 쉽게 말해 흑인이에요. 알겠죠? 자, 흑인들은 sat at the counter until closing. 문 닫을 때까지 카운터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were never served. 결코 제공을 받지 못했대. 왜요? Whites only니까. 자, 능률 교과서 출신들 기억나실 겁니다. 로자 팍스, 마틴 루터 킹. 또이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환경, 사회 환경, 사회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백인과 흑인의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자, the next day more students. 다음 날더 많은 학생들이 그 카운터에 앉았어요. 그들은 또한 결코 제공받지 못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좀더 많은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겠죠. 자, as news of the sitting spread 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농성, 이런 것들이, 이거 흔히 말해 연좌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앉아서 시위하는 것, 이런 뉴스들이 퍼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return to the Greens of Woolworths 합니다. 이 가게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to other lunch counter, 또 다른 어떤 점심 식사 카운터에 있던 곳으로도 왔대요. 어디에? 남부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남부 전역의 다른 간이 식당으로 다 이렇게 왔대요. 그리고 Black American student, 아 죄송합니다. White and Black American student, 백인과 흑인 학생들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보세요.
요거 지금 있잖아요. A and B alike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A, B 둘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both A and B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즉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런 어떤 많은 백인과 흑인 학생들이 began picketing, 피켓을 들기 시작했대요. 피켓이란 말 우리 들고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 가게에 어떤 시위를 하기 시작했대요. In support of 하는 거는 뭐뭐를 지지하여니까 여기에 있는 네 명의 학생들을 지지해서.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약간 일치불일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흑인들만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 하면 틀린 거죠. 왜? 얘가 지금 있거든요. 일부 백인 학생들 중에서도 아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왜 차별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백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So this one act by four students 이 네 명의 학생들에 의한 이 한 가지 행동은 was the 뭐가 되었더라 우리 흔히 말하는 중추적인 pivotal 또는 pivotal 이래서 중추적인 어떤 단계가 되었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propelling forward 뭔가 추진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럼 뭘 추진해 나가는데 what became known as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하니까 미국의 시민운동 시민권운동으로서 알려지게 된 것에 좀 더 추진해서 나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되게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얘기들이 미국 흑인들이 어떤 시민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추적인 단계로 그만큼 도입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Discrimination just leads to more discrimination. 일단 discrimination이 나왔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맞다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은 차별은 더 많은 차별을 이끈다. 이거 완전 틀렸죠. 이게 만약에 답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흑인들이 모여가지고 와 흑인들 시민권 땄어. 자 이제 흑인들이 있는 가게에서 백인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자 그린 소보로의 4명 바로 큰 파도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파도가 뭐예요? 미국 시민권 운동.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What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left behind. 하니까. 자, 시민권 운동이 남긴 것. 그럼 남긴 것 계속 뭐가 이렇게 남겨졌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보세요. 야가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왔으면은, 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결과 내용이 나와야 3번 보기가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Distrust, a major obstacle to civil rights movement. 시민권 운동의 주요한 장애인 불신. 완전 개소리. 자, 그 다음에 5번. The wisdom of the Green Sober for changed business practice. 그린 소보로의 4명의 일한 지혜가 사업의 관행을 바꾸었다. 바꿨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 그럼 사업이 뭐 안 좋았으니까 뭔가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일체 없었습니다. 됐죠? 자, 8번의 일치불일치 문제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도표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문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나, 요거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10번, 11번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굳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진도, 영상 진도는 12번의 어법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